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묵상하며 구원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 3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던 예수님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한 장소입니다. 광야의 벌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연히 변화산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